1급의 세일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에 서식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사실 1급에서는 세일 서식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예제를 구성을 해봤고요. 예제 내용은 2급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갑니다. 맞춤 탭에 가신 다음에 텍스트 조정에 가시면 셀 병합이라고 있고요. 가로에 가셔서 가운데, 세로에 가셔서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글꼴에 가셔서 문제에서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궁서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크기는 16입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 꼴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G2셀에 대해서 날짜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에 가시면 기본 날짜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네, 연도를 네 글자로 표시하겠다 해서 Y를 네번 넣으시는 게 맞고요. 한글로 연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시면 첫 번째 해, 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M이라고 되어 있네요. M은 월을 날짜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한 글자로 표시하겠다. 그다음 한글로 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에 있는 달, 월을 선택합니다.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D는 한 글자만 남기시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날 1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한자를 연, 월, 일 넣어서 날짜 형식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은 B4부터 B11을 선택하시고요. 열머리끌 A 위쪽에 이름 상자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저자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다음 G4부터 G11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백분율 스타일 적용할 수 있고요. 다음 C4부터 F11까지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G/ 표준 다음에 개자를 붙이셔도 되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사용하겠다면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개자를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A3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글꼴에 테두리 가시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테두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신 다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내가 실습한 게 맞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식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급 정도의 예제로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 제목 서식입니다. B1부터 J1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신 다음 셀 병합을 체크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럼 가로만 선택하시고 가운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가로 가운데 선택하시고요. 글꼴에 가셔서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6입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자 앞에 가서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고요. 한글 상태에서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9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기 변경을 클릭하시면 미음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특수문자 목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제목 뒤에도 삽입하기 해서 표자 다음에 클릭, 한글 자음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보기 변경 가셔서 해당 특수 문자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이셀에 가셔서요. 날짜에 대한 서식입니다. 셀 서식 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날짜. 문제 제시된 날짜 형식이 있다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2001년 3월 14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연, 월, 일이 표시가 된 한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 B3부터 J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요. 노랑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시면 채우기 색이라고 있고요. 노랑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B4부터 D12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4부터 J12까지 선택. 그 다음 홈탭에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J3셀 선택하시고요. 평가를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선택 범위 정하시고요. 한자 키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된 한자 선택하시고요. 한자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C3셀을 클릭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서울 지역의 하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C3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B3부터 J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C13부터 D13, J13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테두리에 가셔서 왼쪽, 오른쪽 각각 대각선을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대각선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문제 실습하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 살펴보셨습니다.